야, 오늘은 조금 정상적인 약 팔아와야겠다. 애니. 이게 정통적인 캐릭터인데 요즘 또 안 나왔어요. 요즘 안 나왔는데 또 요즘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약간 아하. 가렌이랑 비슷한 템트리 타고 있거든요. 가렌이 원래 5티어였다가 이제 적 챔피언들이 다 부르저만 나오면서 가렌이 점점 갑자기 승률이 높아지더니 1티어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아이 설명하고 있는데 닷지를 해. 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렌이랑 비슷한 그 트리를 타고 있는 애니. 지금도 애니도 약간 그런 트리거든요. 적들이 못하면 못할수록 개사기가 되는. 내가 봤을 때 얘도 약간 떡상각이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사거리 버프도 먹어가지고 제가 겸사겸사 몇몇 안 되는 잘하는 이제 챔피언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룬은 이렇게 들어주고요. 가보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애니 잘하는 캐릭 맞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너무 오랜만에 또 한판 하면은 바로 캐리하지 임마. 상대가 미드 투페 탐나소스 그리고 서포티모의 원딜블라드인 것 같은데 여기 조합이.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야 진짜로 몇 안 되는 티모 그냥 압살해버리는 캐릭터 중 하나가 애니거든요. 티모 그냥 엉터내버릴 수 있어. 얘가 몇 안 돼 진짜. 티모를 그냥 편하게 죽일 수 있는 애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템은 도란의 반지랑 풍전형 물약이 아니라 포션 두 개 가져갈게요. 이거 근데 애니도 은근히 고인물 캐릭터여가지고 잘해야 돼. 근데 잘하는 것보다 나는 실수를 안 하는 쪽으로 할게요. 애니가 진짜로 초수랑 고수를 나누는 그 단계가 뭐냐면은 초수는 미니언을 못 먹어. 그리고 Q로만 미니언을 먹고 고수들은 평타로 미니언을 먹고 Q로 견제를 해요. 아씨 저게 다? 근데 저는 고수처럼 했다가는 CS를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초수처럼 하다가 가끔씩 중수로 하겠습니다. 먹어주고 오케이. 사거리 길어졌으니까 평탄대만 맞아줄래? 안 맞아주네. 양심 없는 녀석. CS 지금까지 굉장히 어? 투페는 근데 무슨 첫템을 저걸로 갔냐? 루비 수정 갔어요. 굉장히 대단한 녀석이구만. 얘 못하는 애가 아니어서 거리를 아예 안 주네. 애니는 진짜 가장 안 좋은 게 너무 사거리가 짧아. 평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짧아. 아 그리고 보통 고수들은 W선마 하거든요. 저는 그냥 Q선마 합니다. 높은데 올라가려면 무조건 W선마 해야 돼요. 일단은 애니 특징 6렙 전에는 사실 상대가 원거리면은 티각이 안 나온다. 6렙 후부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 원콤을 하기 위해서 이 룬이 뜬 거예요. 절대 집중 중력을 이 구간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애가 없거든. 진짜? 이게 은근히 커요. 네. 어? 노래지. 안녕. 큐. 아. W. 아싸. 이게 선신발을 가면 좋은 점이죠. 애초에 절대 집중이 있기 때문에 중력은 높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멍콤을 내면 된다. 애니는 항상 킬각입니다. 탑똥 싼다. 진짜 똥싼다. 또 온다. 아 정글 차이! 아 원딜 차이인데 이거? 오케이 잡았다. 살았고요. 정글 차이 오지네. 진짜 다른 의미로 오지네. 킬가 던져서도 다행이야. 퓨! 먹어! 아니 이거 먹으라고. 이 CS 먹으라고 딜교하지 말고 이 새끼야. 뭐 해봐 이거 먹고. 오케이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오케이 잘 싸웠다. 싸울만한데. 각이다. 오케이 후! 감전을 터뜨려주면서 이 용암 방패를 이용해서 모자른 딜 넣어주는 거 매우 좋았죠. 자 이제 어떻게 템을 가느냐. 망각의 구랑 쿨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라진 양피지 거기에 포션. 오케이 또 킬각이다. 이제 킬각 그냥 영원히 계속 킬각이야. 라임 읽게요. 일단 이거 한 콤보가 1500 정도는 그냥 압살이란 말이야. 그거 보고 죽이면 되겠다. 지금 3스택만 유지해주고 죽이면 되겠다. 각이다. 됐죠? 아까 1500은 압살 가능하댔잖아. 그럼 죽이면 돼요. 그냥 안전하게. 오케이 데미지 좋아. 해보실? 오케이 스턴 넣어주고 죽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망각의 구랑 그 템트리를 빨리 가주면은 데미지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자기의 딜을 알고 있어야지 적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티버를 이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 티버 데미지가 이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레벨링만 잘 돼 있고 마검만 충분하다면은 이 절대 집중이 진짜 미쳤어요. 절대 집중이 좋아. 그거랑 이거 은근히 주문 자결도 데미지 미치도록 올려주고, 선템은 무조건 루덴의 메아리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방을 위하여 마법의 영약 각이다. 어? 저건 잘못했다. W 근데 잡았다. 게이드. 뭐야 Q W 잡았고, 평 Q 잡았고. 이게 훌라후프 계속 보면서 하고 있느라 제가 멘트를 못 쳤는데 훌라후프를 보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리고 내가 궁을 했을 때 스턴을 먹였어야 됐는데 이를 안 쓰고 갔어. Q W 지금도 장전해놨다가 용암방패랑 같이 스킬을 썼잖아.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최소 중수, 중수를 위한. 그래서 제가 애니를 잘했던 이유가 제가 스킬을 못 맞추는 대신 이런 거를 잘 계산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내가 탱을 가는 게 중요해. 딜이 아니라 킬다. QW 진짜 멋있는 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싹 뒤도는 거지. 어차피 잡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고. 에이! 저게 안 좋았네.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저거 내가 사거리 진짜 조금만 0.5초만 했으면 저거 두 마리 다 잡는 거였는데. 네. 이제 여기서 슬슬 이동속도 올려주는 주문매듭 구슬 가주거나 좀 돈 많다 하면은 바로 데캡 올려주면 됩니다. 먼저 가봐. 어? 가자. 이건 그냥 Q로 먼저 해줄게요. 오케이. 다 왔네. 이건 진짜 좀 에바다. 애니 개쎄! 애니 개쎄! 티버 개쎄. 다섯 명이 다 오네. 이건 지금 에바였는데 굉장히 이득 보는 상황. 좀 밀어주시면 되고. 다시 진짜 조냐가면 괜찮거든? 조냐가면 그냥 다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제 자신의 그 스크래치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잡았어요. 이거 먹으려고? 잡아주면 되죠. 안녕. 엉콩. 모자른 이속은 아까 주문매듭 썼죠? 천천히 W 한번 써주고. 마나 없으니까 빠질게요. 집을 가자. 없었는데? 애들이 약하잖아. 없었네. 네. 애들이 이쪽 안 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근데 혹시나 얘쪽에 계속 이거 밀게 하고 나는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은. 올라나?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됐다! 키가 이렇게 죽이시면 되죠? 죽었다. 네. 오케이. 밀게 해주고 QW 점화 2. 쟤는 못 죽이겠다. 죽여! 오케이! 게이드. 저 근데 저기서 W 써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죽이려면은 Q를 쓰는 게 좋아요. 항상 전 도박이 아니라 약간 안전지향이기 때문에. 들어가네. 뺏겼어! 기분 나빠! 나도 저 죽일래. 죽이세요. 나랑 놀자. 휴! 오케이. 죽였고. 자, 아주 좋구만. 스턴 드시고 W 드시고 Q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끝. 클리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오가 다 망쳤어. 딜량 볼까? 돈 봐. 아, 나 혼자 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19,000원.
길 많이 했습니다. 애니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후반으로 갈수록 별로 안 좋고, 후반보다는 이 마법의 신발이랑 딱 그 망각의 구 딱 나왔을 그 바로 시점이 진짜 미치도록 세가지고, 혹시나 이거를 애니를 할 생각이 없더라도 만약에 상대가 망각의 구랑 딱 마법의 신발 딱 나올 시점에는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는 진짜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로밍을 가야 될 시점이지 한타 하면 안 돼요. 막 1대1 걸거나. 오늘은 약간 이 애니가 지금 뭐 구덱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지금 애니 구덱이 아니고요. 솔랭에서 만약에 후픽으로 나왔다, 진짜 강력한 애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애니 뻑상할 확률 한 30% 됩니다. 만약 계속 이 메타가 지속되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